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로는 2024년 3월 30일자 국제신문 기사인데요. 다시 오르는 기름값, 전국 부산 휘발유 가격 상승 전환이라는 기사를 보고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 기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게 됐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이 전주 대비해서 1.5%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 2주 1.5원, 부산 2주 연속 상승, 국제 유가 오름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제 유가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적용되기까지는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전국 휘발유 가격이 1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부산 진역 기름값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네요. 최근 국제 유가가 등락을 반복하다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오를 만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앞으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라는 거예요. 30일 한국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공시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24일부터 28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가격은 1639.5원 리터당으로 전주보다 1.5원이 올랐고, 이달 셋째 주에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1주 만에 다시 올랐다는 거예요. 경유는 평균 판매가는 1538원 8.2원으로 전주와 같았고, 주주 연속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하락세에서 중지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경유도 오르겠다는 뜻이죠. 이달 넷째 주 부산 진역 주유소 판매된 휘발유 평균 가격은 1628원이었고, 전주보다 2.9원이 올랐어요. 안하고 그래요. 2주 연속 오름세를 부산 경유 평균가도 전주보다 1.3% 상승했고 1522.7원을 기록했다네요. 수입 원유 가격이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0.2달러 내린 85.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두바이가 오히려 더 내렸다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국제 휘발유 값을 0.2달러 오른 100.2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2.6달러 하락한 103.1달러였다는 거예요. 경유는 좀 오름세가 좀 둔하네요. 국제 유가 흐름을 통상 2주 안팎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대한석유협회는 최근 국제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른 만큼 향후 1, 2주 가량은 국내 휘발유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023년도 3월 30일자 국제신문의 기사 내용입니다. 다시 오르는 기름값, 전국 부산 휘발유 가격 상승 전환이라는 기사에 대해 나의 코멘트입니다. 걱정스럽네요.